자, 헬릭스미스의 대안주 두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주의 부활, 이런 신호탄의 궤를 같이 하면서 헬릭스미스 대신에 동국제약을 살펴보자라는 한 분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이 다음 또 백신 임상에 대한 임상의 가능성들을 살펴봤을 때 대안주로 셀리드를 살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동국제약과 셀리드, 헬릭스미스의 대안주로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우리 정태근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좀 체크해볼까요?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뭐 그냥 계속 기대감을 가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시 대표님을 좋아하는 게 숫자를, 그러니까 눈에 본 수치를 주목한다라는 거. 어쨌든 기업은 실적 내야 되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래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셨듯이 동국제약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도 실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임상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실적이 보다는 어떤 연구성과 R&D 부분을, R&D 부분의 어떤 가치를 반영해주게 되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주식 가치로 반영해주고 그리고 상장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뭐 앞에 말씀했던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HLB 이런 회사들 상폐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 회사들이 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상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 가치, 네. 앞에 미래 가치를 반영해주다 보니까 유지가 되는데 뭐 셀리드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정부에서 3분기 내에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결될 문제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비교 임상하고 선구매. 비교 임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임상 참여자들이 좀 대량으로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다른 치료제 그리고 다른 백신과였던 비교를 통해서 임상을 진행한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셀리드가 지금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라 가지고 어쨌든 지금 맞고 계시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한 백신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그리고 또 선구매 부분. 어쨌든 미국 정부가 모더나라는 회사에 대해서 진짜 100억 불이라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1조가량 투자를 했거든요. 1조가량 네. 투자를 했는데 이게 투자를 할 때 무조건 성공하라가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건 전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업체들하고 정부의 어떤 트러블이 이 선구매를 해달라, 안 된다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그 가능성 높은 기업들을 좀 다 해주면 좋은데 가능성 선별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네. 기업 이렇게 제한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선구매에 대한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 임상이라든지 뭐 선구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가능성 측면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뭐 셀리드 같은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네. 셀리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임상의 가능성들을 살펴보는 궤를 같이 하는 셀리드를 한번 대안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네. 그냥 김민수 대표님은 동국제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이왕이면 제약 바이오들을 볼 때 그래도 팀장님 얘기하셨던 숫자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동국제약은 달하시는 일반 의약품, 네. 마데카솔이죠. 예, 인사돌, 오라메디 그런 쪽으로 잘 알려진 일반 의약품과 함께 항암제를 주력하고 있는데 동국제약을 바라보면서 일단 화장품 업체로도 변신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센텔리안 24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앵커님? 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저도 처음이었는데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그런가요? 네, 뭐 마데카솔 원료로 인해서 뭐 이어지는 화장품의 변화가 지금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 저희 남자들은 모르게 그러게요. 쓰고 있나 보나 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평균 한 45% 성장하는 수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앞으로 동국제약을 이끌 또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올해 매출이 한 6,300억대, 한 13% 이상 증가한다고 하게 되면 연간 실적 기준으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제약 바이오 섹터의 PR이나 그리고 또 성장하는 주가에 대한 PR을 봤었을 때 지금 17배 수준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이런 종목 갖고 기다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뭐 실적이 보이는 숫자가 보이는 종목을 오히려 갖는 게 매수를 하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동국제약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서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뭐 싸움 붙이는 게 아닙니다. 각자 좀 평가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네.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정태근 팀장님 동국제약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셀리드의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일단 셀리드 가격 전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11만 3천 원 이하. 네. 아침 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0만 7천 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얼굴에다 마데카솔을 바른다는 그런 느낌인데 그게 참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새살이 돋아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새살이 돋아날 때 그 따가운 법을 얼마나 극복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신세계인터가 그 비디비치인가요? 그게 새로운 화장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주가에 어떤 급등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동국제약도 어찌 보면은 신세계인터였던 사례를 보게 된다면 얼마만큼 매출 비중을 잡아갈 것인가, 확대 나갈 것인가, 좀 그게 관건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는 안 보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9월 달에 액면 분할을 진행을 했는데, 뭐, 물론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면 분할 이후에 다른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아모리퍼시픽이 한동안 주가가 정체를 보였다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동국제약이 연간 영업 기준을 봤을 때 한 1,500억, 2,000억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좀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숫자의 확장성을 잘 모르시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안정성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자산이 되는데 그를 놓치게 되면은 투자를 하기 좀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동국제약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죠, 그러면. 네, 동국제약은 일단 지금 기준으로 28,700원 밑에 정도면 충분히 모아가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화장품 쪽의 변화는 저희가 알게 모르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직전 고점대인 33,000원대 부분까지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26,500원으로 보시되 셀리드는 솔직히 매출이 제로입니다. 근데 시총이 1조입니다. 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손이 절대 안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이 두 종목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의견과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관심 종목을 일단 넣어놓으시고 움직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